관악구 행운동은 대학생과 젊은 직장인들이 많은 곳입니다. 행운동에 대한 지역 젊은 청년들과 상인들의 관심 어린 애정이 마을을 변화시켰습니다. 이곳은 관악구에서 문화적 잠재력이 큰 동네입니다. 고백길은 행운동 주민센터 맞은편 언덕 뒷골목을 시작으로 관악중학교까지입니다. 고백이란 컨셉의 이 벽화길은 재능 기부 아티스트들의 참여로 만들어졌습니다. 고백길은 이제 행운동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 벽화는 놀이터 주변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동 주민들의 모임인 옹기종기 마을이 벽화를 그려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남부초등학교 부근 용사골 거리는 신림역에서 신사동으로 주민들이 많이 오가는 거리입니다. 남부순환 도로변 삭막한 해색옹벽을 재미와 스토리가 있는 전래놀이 그림과 꽃으로 채웠습니다. 테마가 있는 벽화거리 조성으로 지나가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합니다. 이 벽화는 주민 참여 예산으로 재료를 구입하고 자원봉사자, 전문가, 대학생의 재능 나눔으로 완성됐습니다. 눈놀이, 연날리기, 술래잡기, 썰매타기 등 벽화를 보며 걸으면 어릴 적 추억이 떠올라 미소가 지어집니다. 학교 가는 길, 자동차와 콘크리트 담벼락이 꿈과 희망의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관악구에는 벽화 그리기 사업을 통해 동네 곳곳의 벽이 예쁘게 단장됐습니다. 우리 골목길의 벽화는 골목의 표정과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앞으로 관악구에 어떤 톡톡 튀고 재미있는 벽화가 그려질지 상상만으로도 즐겁습니다.